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주말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트로 좀 버티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패딩을 꺼내 입었거든요. 아마 추워지고 가장 많이 입으실 것 같은 요 아이템, 올해 마지막 대량 리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요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평생 입기 좋은 인생 패딩 대량 리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작년부터 되게 잘 입고 있는 아이템도 있고, 신상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트렌드를 담은 아이템, 야무지 9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따뜻하면서도 예쁘게 입기 좋은 패딩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격순으로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아이템을 보여드리면, 요거는 상도2 제품인데 5리터 충전재에 가격이 10만원 초반대에 나온 아이템이에요. 진짜 가성비가 좋게 되게 잘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구성은 되게 베이직합니다. 여유있는 오버핏으로 나오면서 넉넉한 품과 소매 라인을 밴딩으로 잡아주고, 입체적이면서 벌키하게 떨어지는 이 실루엣으로 나왔어요. 평소에 와이드한 핏을 좋아하다 보니까 캐주얼 코디나 아메카지 스타일에도 되게 애용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넥라인부터 투웨이로 사용이 가능한 이 포켓 디테일, 밑단에는 스트링과 스토퍼로 핏을 조절할 수 있게 나와서 어느 정도 취향에 맞춰서 핏을 조절해서 착용이 가능합니다. 덕다운 충전재가 470g이라 벌키한 핏이 나오거든요. 한겨울까지 충분히 따뜻하게 입기 좋은 두께인데, 살짝 아쉬운 건 아무래도 프리사이즈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은 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두루두루 오버핏으로 입기에는 무난한 핏이 나오거든요. 아메카지의 특히나 활용도가 높은 이 올리브 컬러까지 접근성 좋게 입을 수 있는 가성비 패딩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만족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시작으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클로 유라인의 패디드 볼륨 재킷입니다. 유니클로가 워낙 대중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격이 10만원대라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트렌디하기도 하고 되게 깔끔한 느낌? 이 실루엣이 진짜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여유있는 오버핏으로 나오면서 소매 아물까지 넉넉하고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은 핏이 나옵니다. 살짝 저스트한 기장의 하이넥 디자인? 요즘 트렌드를 잘 접목시키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이 나거든요. 디테일은 덜어내면서 깔끔한 이미지, 유니클로 특유의 대중적인 실루엣이랑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만족도가 높아 봤어요. 뉴트럴한 컬러에 맞춰서 지퍼부터 스냅 버튼, 색감에 통일감을 주는 부자재를 사용했고요. 밑단에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디테일을 제외하고는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원단. 드라이한 나일론 소재로 광택감이 없이 되게 차분한 느낌? 원단이랑 이 패딩의 시너지가 되게 좋았어요. 충전재가 폴리이긴 하지만 충분히 부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영하의 날씨만 아니면 무난하게 입기 좋은 정도? 무엇보다 유라인 특유의 감성을 깔끔하게 담아낸 아이템이라 가성비 패딩으로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밀로 브랜드의 디태처블 덕다운 패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스탠다드한 패딩이라 디테일이나 이런 색감, 실루엣까지 되게 기본으로 착용하기 좋은 패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이 핏이 진짜 깔끔했는데 벌키한 정도를 덜어내고 되게 차분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나옵니다. 기장부터 소매, 품까지 되게 베이직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호불호 없이 데일리로 입기 좋은 패딩이 아닐까 싶었고요. 매치하는 아이템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코디 범용성도 되게 높은 아이템이기도 해요.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 디테일로 취향에 맞춰서 이너 레이어드 할 때는 탈착할 수 있고, 후드를 부착해서 캐주얼하게 코디하는 등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재밌는 건 이 원단인데 되게 그로시한 광택감이 보이거든요. 이너 충전재는 덕다운을 사용해서 한겨울까지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 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겨울에 활용도는 높지만 그러면서 어렵지 않게 코디할 수 있는 컬러라 기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감도를 챙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패딩입니다. 네 번째는 프리즈먹스 브랜드의 카라코람 다운파카예요. 스테디로 꾸준히 전개하는 아이템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되게 잘 입고 있고 코디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줄 때 매번 착용하는 아이템이라 오늘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아웃도어, 아메카지 빠질 수 없는 디자인으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옷장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템 중에 하나입니다. 마운틴 패딩의 가장 대표적인 카라코람을 브랜드 감도에 맞춰 재해석했다고 하는데, 입었을 때 이렇게 오버핏이 나오고 조금 더 따뜻한 느낌? 어느 정도 몸에 감기면서 포근하게 착용이 가능해요.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렌지 컬러, 포인트용으로 특히나 만족도가 높았던 컬러이기도 한데, 디테일은 보온성을 높여주는 이 넥라인이 들어가고 11자형 웨빙 스트랩을 부착해서 단추에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허리에 핏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스트랩 어드저스터는 통가죽 소재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완성도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매트한 나일론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CN 크로스 원단으로 변경돼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고요. 카라코람에 빠질 수 없는 이 사각킬팅 우물왕을 늘려서 부피감도 보이고 되게 따뜻하게 착용하기가 좋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게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라 이런 오렌지 컬러까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메카지 패딩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스타일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토마스 모어 브랜드의 미쉐린 숏 다운입니다. 작년에 이 토마스 모어 브랜드의 롱 패딩을 구매했었는데 손이 자주 가기도 하고 따뜻해서 진짜 활용도가 좋았거든요. 좀 비슷한 느낌의 숏 패딩이 있으면 또 이것도 되게 잘 입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숏한 기장으로 나온 아이템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숏 버전도 엄청 벌키한 핏이 나와요. 미쉐린이라는 제품명처럼 입었을 때 부피감이 느껴지는 실루엣이라 캐주얼한 코디에 최적화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매부터 밑단 어느 정도 기장감이 느껴지면서 입체감 있는 실루엣으로 또 편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벌키한 실루엣과 채도감 있는 이 색감 두 가지를 포인트로 디자인을 구성했는데 과하진 않지만 또 포인트를 주기 좋은 이 카멜 컬러 여기에 소재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요. 충전재는 오리털 되게 빵빵하게 들어간 부피감이라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무난한 디자인이라 유행을 타지 않고 입을 수 있기도 하고 맨날 입어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일리 패딩 여기에 컬러로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여섯 번째는 굿니스 브랜드의 히어로 윈터 다운파카입니다. 저번에 탱커 자켓 영상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인데 전개하는 아이템들의 스토리가 되게 좋기도 하고 하나하나 보면 디렉터의 감성이 아이템에 많이 담겨있다 이런 게 느껴져서 이 제품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실루엣은 여유있는 세미 오버핏 정도로 편하게 입기 좋은 핏이 나옵니다. 소매에 블럭이 들어가면서 팔통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춰진 느낌이 나는데 약간 자켓 같은 느낌? 기존의 전형적인 패딩의 실루엣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재밌게 연출하기 좋은 실루엣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디테일도 아주 많은 건 아닌데 나그랑으로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이 어깨 라인부터 주머니 플랩, 약간 웨스턴 무드처럼 러프하게 들어간 이 디테일이 보이고요. 충전재는 덕다운을 사용했는데 겉감의 이 색감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채도감이 느껴지면서도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 거기에 빈티지한 감도까지 보이다 보니까 단품만으로도 재밌게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물론 아주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완성도가 탄탄하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재밌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휴스톤 브랜드의 N3B 플라이트 자켓입니다. N3B도 아메카지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라 저랑 스타일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치트키 같은 아이템이거든요. 아주 대중적이진 않지만 이번에는 나름 코스모스 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밀리터리를 완성도 높게 복각하는 휴스턴 브랜드의 아이템으로 흔히 알고 계시는 군용 혹한기 아우터를 모티브로 제작한 디자인이에요. 오리지널의 디테일, 실루엣까지 되게 재밌게 복각한 아이템이라 보시는 것처럼 러프하고 투박한 감성이 짙거든요. 데일리로 매일 입긴 어렵지만 그만큼 밀리터리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체제가 없을 만큼 감성부터 디자인을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후드에는 리얼 라쿤 퍼와 안감의 보아 퍼를 사용해서 보온성을 높였습니다. 소매에 들어간 시그니처 시가렛 포켓, 가슴에 체스트 포켓에도 부드러운 안감이 되어 있고요. 마찰이 자주 생기는 이 엘보우 라인에는 패치를 덧대서 군데군데 세심한 디테일이 보일 만큼 완성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밀리터리 아이템에 자주 사용되는 원단인데 고밀도의 탄탄한 나일론 원단, 여기에 충전재는 폴리에스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겨울에 영하 날씨에는 살짝 추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몸에 감기면서 보온성을 높인 이 후드 디테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 맨즈 무드의 러프한 감성, 입는 재미까지 더해지는 디테일이 많은 만큼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덟 번째는 노매뉴얼 브랜드의 사카디 덕다운 레더 소재로 나온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진짜 특이한 게 패딩의 겉감을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램스킨의 이 충전재는 덕다운 오리털이라 완성도가 되게 탄탄하기도 하고 그 안에 고급스러우면서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감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노매뉴얼 브랜드 감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스트릿한 느낌? 요즘에 많이 입으시는 이 숏패딩의 트렌드를 가득 담았다고 느껴지는데 품은 살짝 여유 있는 정도의 넥라인이 높게
올라오면서 기장은 크롭된 기장? 실루엣 하나만으로 되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레더, 투박하면서도 가죽 특유의 질감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라이더 자켓과 패딩이 접목된 느낌? 진짜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슴 앞쪽에 브랜드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절개 라인도 사선으로 들어가지만 톤 차이 없이 은은하게 포인트가 됩니다. 소매와 밴딩으로 핏을 잡아주다 보니까 조금 더 벌키한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좋았고요. 램스킨, 양가죽 원단이 진짜 유니크하긴 하거든요. 부드러우면서 특유의 탄탄한 느낌? 충전재는 덕다운을 사용해서 보온성을 높였고요. 아무래도 오버핏에 이 가죽도 많이 들어가고 패딩이라 입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양가죽인 만큼 아주 휘뚜루마뚜루 입기는 어렵지만 부드러워지는 경련 변화가 기대되기도 하고 패딩 디자인에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CP 컴퍼니 브랜드의 후드 다운 고글 패딩 자켓이에요. 작년에 OK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최근에 가장 잘 입고 있기도 하고 손꼽는 인생 패딩이라 이렇게 마지막에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디자인은 되게 무난하고 기본에 충실한 숏패딩이에요. 여유있는 오버핏, 몸판도 넉넉하고 소매부터 기장까지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있는 핏이 나옵니다. 도드라지는 부분은 이 블럭, 약간 압축 패딩처럼 되게 여러 개로 나누다 보니까 아웃도어 같으면서도 되게 캐주얼한 착용이 가능해요. 후드에는 이 시그니처, 고글이 내장되어 있고요. 밑단에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CP는 원단이 진짜 맛집이거든요. 가먼트 다잉이나 직접 소재를 개발하는 걸로 유명한 만큼 실제로 보면 고급스럽기도 하고 은은한 광택감이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충전재는 덕다운을 사용하긴 했는데 우모량이 많은 느낌은 아니라 한겨울에 입기에는 살짝 춥긴 합니다. 그래도 브랜드 감도가 높기도 하고 흔하지 않으면서 완성도가 높은 패딩? 이런 스타일의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까지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패딩 9가지를 보여드렸고요. 한 1, 2년째 잘 입고 있는 아이템도 있고 신상인데 정말 맛있게 입기 좋은 패딩? 기존의 패딩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아이템들까지 패딩 예쁜 거 없을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 꼭 한번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